안녕하세요. 현재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민 훈련사입니다. 저는 서울호서전문학교 반려견 훈련학과를 15학번으로 입학하여 졸업하게 되었고 유능하신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도움을 받고 배움을 받아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문제 있는 반려견 아이들과 반려견의 가족들을 상담해주고 교육해주고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호서전문학교 반려견 훈련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었고요. 제가 서울호서전문학교에 학교 학생으로 있었을 때부터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접하게 되었었던 이 풀러라는 장난감, 독스포츠 세계대회를 나가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스포츠 풀러 세계대회가 체코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자몽이라는 반려견과 참가하게 되어서 자몽이와 1등을 거머쥐게 되었고 월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9월에 헝가리에서 세계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때도 자몽이와 참가를 할 계획이고요. 2연패를 거머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풀러 장난감은 이 두 가지의 도넛 형태의 장난감을 이용해서 반려견과 사람이 같이 재밌는 놀이로서 장난감 놀이이기도 하는데요. 더하여서 대표적인 반려견 독스포츠 중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반려견들의 문제 행동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교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약하고 있는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몽이가 태극마크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출진하는 만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몽이 화이팅! 야, 일로 하라. 아~